안녕하십니까. 니콘포토 아카데미 스티브 쌤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니콘 D850을 사야 하는 이유,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것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4,575만 화소로 커진 그 고화소수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니콘 D850이 혁신적으로 가져온 그 촬영 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니콘 D850에 처음 광고를 했을 때 고화소수의 진보된 오토포커스 시스템, 그 다음에 연사 능력까지 뭐 이렇게 총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광고를 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화소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화소수가 커짐으로 인해서 얼만큼 우리 사진이 유리해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렸다면, 오늘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드에서 촬영하는 그 촬영 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뷰파인더를 보고, 예, 반샷터를 누르면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는 순간, 네, 순간적으로 메모리에 저장이 되죠. 여기에는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먼저 측광을 해야 되는 그 RGB 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 시스템을 인해서 우리가 포커스 지점을 놓은 곳에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게끔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촬영된 내용에 뭐 예를 들어서 한 장에 45메가 정도의 큰 파일을 화상 처리를 또 통해서 메모리에도 저장을 해야 되고, 우리가 볼 수 있게끔 LCD에도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촬영 시스템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처리 능력을 보여주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X-Speed5라는 화상 처리 엔진입니다. 그래서 작년 2017년도에 니콘이 그 100주년을 맞이해서 D5가 출시가 됐었죠. D5에는 X-Speed5가 장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DxBody의 플래그십 D500도 똑같이 X-Speed5를 썼고, 이번에 D810이 업그레이드가 된 850에도 X-Speed5라는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그 화상수와 화소수와 그 다음에 연사 능력을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그 화상 처리 엔진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X스피드는 현재 1부터 5 버전까지 5세대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DSLR의 플래그십이었던 D1에는 X스피드 1, D2에 X스피드 2, 그 다음에 D3에 X스피드 3, 그 다음에 D4에 X스피드 4, D5 기종에 X스피드 5가 적용이 됐고, 그게 뭐810 계열에도 적용이 됐고, 또 DxBody 쪽인 뭐 5000 계열이든지 7000 계열에도 똑같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5300이면 X-Speed 3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500이면 X-Speed 5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엄청난 화상 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X-Speed 화상 처리 엔진과 더불어서 고화소수의 정작, 그런데 이제 촬영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토포커스겠죠. 우리가 예전에는 오토포커스가 안 됐을 때는 수동으로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그래서 위상차 검출을
포커스 시스템을 주로 썼었는데요. 근데 이제 매뉴얼로 포커스를 잡는다면 그 시간적인 것도 소모가 될 거지만, 촬영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신문 기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순간적인 거를 찍어야 되는데 포커스 맞추고 그러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을 놓칠 때가 많았기 때문에 모든 카메라 회사들은 포커스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온 정성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니콘의 오토포커스 시스템은 세계 최강을 유지를 했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계 최강이지만 그래서 오토포커스만큼은 니콘을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10을 쓰면서도 분들은 많이 느끼셨겠지만 출사지에 나가보면 특히 야경 출사를 가다 보면 빛이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 촬영을 할때 보면 니콘은 포커스를 띠릭하고 잡는데 다른 카메라들은 포커스를 못 잡아서 LCD를 뷰파인더가 아니라 LCD 창에서 확대를 해가지고 수동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촬영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자랑을 했던 것이 니콘의 AF 시스템인데, 니콘 D5가 나오면서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콘 D810에는 총 51개의 포커스 포인트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초점을 잡을 수 있는 구역도 좀 작았고, 이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D5부터는 153개의 포커스 포인트를 갖게 됐고, 포커스를 잡을 수 있는 영역도 넓어져서 어떤 구도적인 해방감, 그다음에 구도를 잡을 때 포커스 지점을 내 마음대로 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좋아졌고, 풍경 사진뿐만 아니라 AF CE 기능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피사체를 연속적으로 찍어야 될 때, 포커스 포인트가 계속 옮겨다니면서 일을 할 때, 그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기술들이 집약된 게 D5에 들어가 있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D850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D5에 있었던 오토포커스 시스템이 전부 다 D5로 녹아들었습니다. 가격적인 면으로 본다 그러면 700만 원이 넘는 D5에 있는 오토포커스 시스템이 지금 400만 원짜리 니콘 D850에 접목이 됨으로 인해서 커진 화소수뿐만 아니라 이 촬영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진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풍경 사진을 찍으실 때 쓰시는 오토포커스 AF 싱글의 그런 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AFC의 연속된 포커스를 잡는 AFC 기능일 때에도 엄청나게 좋아졌고, 능력이 많이 좋아진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토포커스 시스템에 153개의 포인트가 있는데, 오토포커스 영역이 넓어졌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포커스 치거점을 옮길 수 있는 곳은 총 55개의 포인트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위상차 검출과 콘트라스트 검출 방식을 갖고 있는데, 그 하나의 포커스 포인트 옆에 점이 이렇게 있어서, 그런, 보조적인 포커스 포인트들은 우리가 만약에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포커스 포인트를 옮긴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결정적인 장면을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커스 포인트를 옮기는 거는 55개의 구역만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보조적인 역할로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지점에 포커스를 맞췄지만 피사체가 약간 벗어나더라도 그쪽에 센서가 작용을 해서 포커스를 잡고 촬영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AF 싱글을 싱글 포인트로 할 때에는 크게 그 문제는 없는데 움직이는 그 피사체를 촬영하는 AFC 모드인 경우에 뭐 3D 트래킹이라든지 아니면 D1, 뭐 D9 to 25의 뭐 이런 측거점 포인트라든지 이런 거를 할때 옆에 있는 것들이 보조적으로 포커스를 잡아줘서 훨씬 더 정확하고
촬영이 안 되는 경우가 없이 할수 있는 그런 포커스 시스템이라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토포커스 시스템만 좋아진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서포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RGB 센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사타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그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것에 측광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D810 같은 경우에는 91,000개의 RGB 센서가 있었다면 지금 D850에는 두 배로 올라가서 18만 3천 픽셀의 RGB 센서가 장착이 됐습니다. 이것 또한 D5에 있었던 센서를 그대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센서의 역할에서 가장 그 특장점이 뭐냐면 기존에는 마이너스 3EV까지 포커스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었는데요. 18만 3천 픽셀의 RGB 센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 스탑 더 어두운 마이너스 4EV까지 우리가 포커스를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EV라는 건 뭐냐면 exposure value죠, EV는. 그래서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도 조그만한 불빛만 있으면 우리가 포커스를 잡을 수 있는데 우리가 포커스 영역 중에서 제일 가운데에 있는 포커스 포인트가 마이너스 4EV까지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이 갖고 있어요. 그 이외에 나머지 포커스 포인트들은 다 마이너스 3EV입니다. 그래서 광축으로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광축에 있는 포인트가 가장 그 능력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이 18만 3천 픽셀의 그 RGB 센서가 그 어떤 것과 또 연동을 해서 일을 하냐면 화소수하고도 같이 일을 합니다. 기존의 810보다 약26% 정도 화소수가 커졌기 때문에 그 넓은 화소수에서 들어오는 풍부한 정보량을 가지고 장면 인식 시스템 자체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오토포커스에 보면 얼굴 인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다음에 3D 트래킹 모드에서도 피사체들이 막 움직여도 그 장면들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게 혁신적으로 늘어났고 결국은 또그 RGB 센서에 의해서 RGB를 분석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뭐가 좋아졌냐면 화이트 밸런스가 좋아졌습니다. 니콘의 화이트 밸런스라는 것은 정말 정확하기로 유명하죠. 굉장히 정확한데 이제 기존의 810에는 화이트 밸런스가 오토 0과 오토 1과 오토 2만 있었었습니다. 오토 2는 뭐 따뜻한 색감을 유지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노란 등이 많은 그 실내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색감을 유지하는 게 오토 2였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좀 화이트 쪽에 절대적인 화이트 쪽으로 좀 감안을 하되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본 것과 비슷한 색감 톤을 나타내는 게 오토 1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18만 3천 픽셀의 RGB 센서가 장착이 됨으로 인해서 화이트 밸런스가 하나가 더 늘었죠. 그래서 오토 화이트 밸런스 0이 들어갔습니다. 니콘 D5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토 0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노란 등이 많은 실내라든지 뭐 어디서든 하든 간에 절대적으로 그 절대 색깔을 나타내는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지 않아도 어느 정도까지는 거의 백색을 표현하고 오리지널 색깔을 표현하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라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기능도 또 D850에 들어오게 됐죠. 뭐 센서가 같이 들어왔으니까 뭐그 기능이 같이 들어온 거는 당연한데 D850에 추가되는 것이 또한 가지 더 강점이 생겼습니다. D5에도 없는 자연광 오토 화이트 밸런스라는 게 장착이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니콘에서 D850은 풍경 사진의 끝판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배려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화이트 밸런스에서 조금 더 진보가 돼서 자연광 안에서 즉 우리가 야외에서 태양광 밑에서 촬영을 할 때에 우리 센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꽃을 찍으려고 들이대도 되면 그 꽃에 맞는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고 뭐 광활한 풍경 사진을 찍으려고 구도를 잡으면 거기에 맞게 하늘도 조금 더 파랗고 나무들도 조금 더 파랗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그 다음에 그 색깔의 톤을 제대로 뭐 예를 들어서 황혼이면 황혼대로 이렇게 톤을 맞춰주는 그런 자연광 화이트 밸런스까지 장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또 어디까지 효과가 있느냐? 네, 픽처 컨트롤에까지 네, 효과가 생겼죠. 그래서 픽처 컨트롤에도 오토라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뭐 풍경이면 풍경, 인물, 뭐 선명하게, 단조롭게, 뭐 표준, 뭐 이렇게 해서 픽처 컨트롤을 통해서 우리가 사진을 LCD를 통해서 사진을 확인을 했었죠. 뭐 픽처 컨트롤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더 깊숙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서 좋아진 점이 사진을 찍고 나면 LCD로 바로바로 볼수 있다라는 점인데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RAW 파일로 촬영을 해서 현상을 하지만 일반인들한테 전부 다 RAW 파일 촬영해서 현상하세요 그러면 아마 카메라 안 팔릴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JPG라는 것을 결과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뭐 색감 얘기가 나오고, 나는 풍경을 찍었는데 왜 이렇게 좀 색이 안 나올까? 뭐, 인물을 찍었는데 얼굴이 좀 뭐, 좀더 빨갛게 나온다거나, 뭐, 파랗게 나온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사진기가 안 팔리겠죠?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끔, 뭐, 인물이면 피부톤에 맞게끔, 그런 색조나 휘도나, 그다음에 색농도나, 뭐 채도나 뭐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만들어주는 게 픽처 컨트롤이었는데 거기에도 오토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장면 인식 능력이 총망라가 돼서 사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RAW 파일로 촬영하시는 분들은 픽처 컨트롤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RAW 파일에는 RGB 정보량만 받고 그거를 우리가 라이트룸이라든지, 뭐, 포토샵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NX2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현상 프로그램에 집어넣었을 때는, 현상 프로그램에 렌더링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색이 표현이 될 뿐이기 때문에, 픽처 컨트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제가 또 다른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자, 그래서, 니콘 D850의 혁신적인 촬영 시스템 첫 번째 오토포커스 시스템이 D5에 있었던 것이 고스란히 들어와서 포커스 영역이 넓어지고 153개의 포커스 포인트를 가지졌다. 두 번째 X스피드 5라는 화성 처리 엔진을 통해서 굉장히 화성 처리도 빨라졌을 뿐만 아니라 더 풍부한 개조를 갖는 그런 사진이 됐다. 그래서 제가 그 JPG로 찍으시는 분들이 850을 쓰시게 되면 훨씬 사진이 좋아졌다는 걸 느낌을 아실 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18만 3천 개의 RGB 센서가 장착이 됨으로 인해서 저위도에서, 즉 깜깜한 어두운 곳에서 마이너스 4 dB부터 포커스를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는 점. 이세 가지가 가장 이제 핵심적인 니콘 D850이 진보된 혁신적인 오토포커스 시스템입니다. 촬영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또 고속 촬영이죠. 예. 니콘 D850은 1초에 5장까지 맥시멈 찍을 수 있었다면 지금 850 같은 경우에는 컨티뉴 하이로 눌러서 촬영하게 되면 1초에 7장까지 찍을 수가 있고,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설명드릴 여기 NBD10이라는 제로 그립을 장착을 하게 되면 총 9장까지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파일에 45메가인데, 그것을 7장을 찍게 되니까 대략 한 300메가 정도, 1초에, 그 정도의 데이터량이 X스피드가 처리를 해야 되고, 바로 또 메모리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메모리의 능력도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D850에는 SQD를
이런 처리 속도가 빠른, 쓰기 속도가 빠른 SQD를 장착을 하고 또 한쪽에는 SD카드를 장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죠. 그래서 고화질의 고속으로 연산 능력까지 그 다음에 고성능의 오토포커스 시스템을 가지고 사진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거와 함께 또 혁신적으로 바뀌었던 것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프트 촬영이 가능해졌어요. 초점 시프트 촬영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풍경 사진을 찍거나 접사 사진을 찍거나 할 때 전경, 중경, 후경이 포커스가 다 맞아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눈이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풍경 볼 때 앞에 거는 뭐 포커스 아웃되게 보고 중간 거만 잘 보고 멀리 있는 걸 아웃 포커스 되게 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람이 보는 풍경대로 사진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조리개를 좀 조여서 깊은 피사계 심도를 갖는 그런 사진 촬영을 풍경 사진 촬영할 때 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그 가장 그 화질이 좋다고 하는 영역이 조리개 5.6에서 8 정도 사이인데 보통 5.6 하면은 너무 심도가 좀 얕아지기 때문에 5.6으로 찍게 되면 포커스를 맞은 지점 앞에와 뒤는 아웃포커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프한 사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가장 해상력이 좋다고 하는 F8을 기준으로 해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카메라에 가까이 있는 전경에 뭔가 이렇게 전경이 있고 꽃이 있고 뭐 풍경 사진을 이렇게 중경 후경이 있는 풍경 사진을 찍다 보면 F8을 놨을 때에도 앞에 전경에 있는 것들은 심도가 안 맞아서 흐미하게 보이는 즉 아웃포커스가 된 사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조리개를 11, 16, 이렇게 올리게 22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조리개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심도가 깊어져서 전체가 피사계 심도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F22까지 굉장히 작은 걸로 돌리게 되면 디프렉션이라고 하는 그 빛의 회절 현상이 생기게 돼서 오히려 샤프한 사진이 담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뭉개진 화상을 얻을 수가 있어서 예전부터 가장 큰 조리개 수하고 가장 조그만한 조리개는 쓰지 않는다라는 게 정평이었습니다. 물론 요즘 나오는 렌즈들이 워낙 좋아져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적의 화질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F8에서 11 정도에서 촬영을 할 때가 최상의 해상력을 갖다 보니까 F8을 이제 많이 촬영을 하는데 심도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경 한 장 찍고 중경 한 장 찍고 원경 한 장 찍고 그래서 세 장을 찍어서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합쳐서 포커스 스태킹이라고 그래가지고 전경, 중경, 후경이 포커스가 잘 맞으면서도 짱짱한 화질을 보여주는 사진을 찍는 게 이제 풍경 사진 작가들이 주로 하는 그 포커스 스태킹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워낙에 그 요구가 많아졌고 그래서 니콘 D850에서는 그 니콘에서는 D850에 풍경 사진의 끝판왕을 만들려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타 회사와의 경쟁 관계를 생각을 해서라도 그 기능을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점 시프트 촬영입니다. 그거에 대한 것들은 워낙 분량이 많아서 다른 시간에 제가 따로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한 가지 그 촬영 시스템 중에서 좋아진 것이 이쪽에 있는 뷰파인더입니다. 뷰파인더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모든 구도를 잡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니콘 D810은 그 시야율이 0.7이었습니다. 즉 저반 렌즈 최종적으로 상위 이제 그 통과가 되는 저반 렌즈보다 작게 0.72 정도 배율로 뷰파인더를 볼 수가 있었는데 D850에서는 0.75로 늘어나면서 100% 시야율을 확보했습니다. 100% 시야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을 뷰파인더를 봤을 때 그 우리가 실제로 CCD에 촬영되는 것이 100이라면 그 100을 다 뷰파인더로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참고로 DxBody를 쓰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뷰파인더 보면서 아, 네, 여기는 빼야지 하고 찍었는데 사진에는 그 부분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었죠. 그게 뷰파인더의 시야율이 달라서 그런 건데, FX 바디에서는 이제 거의 100%에 가깝게 제공이 됐었고, D850에 와서는 완전히 100%를 제공을 해서 뷰파인더를 보는 대로 사진이 찍힌다라고 보시면 돼서 화면 구석구석을, 뷰파인더 구석구석을 보면서 불필요한 요소가 없는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배제할지 말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실제로 D5도 100%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광학 파인더가 좋아졌다라는 점, 그 다음에 조금 더 밝아져서 시인성이 조금 더 좋아졌다라는 점, 그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 포커스 피킹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따가 무음 촬영을 할때이 터치 스크린을 이용한 촬영법, 그 다음에 무음 촬영법 뭐 여러 가지를 제가 실현을 보이면서 하겠지만, 지금 피킹만 잠깐 보여드린다면, 여기 라이브 뷰 버튼에 사진을 놓고 누르게 되면, 우리가 오토 포커스 있을 때는 피킹 그게 없고 매뉴얼 포커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빨갛게 테두리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 포커스 링을 돌리면 이제 포커스 안 맞았죠? 그러면 포커스가 맞은 지점이 여기 빨간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포커스가 맞았고,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이제 여기 빨간 테두리 선이 보이죠? 여기에 포커스가 맞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조금 더 하면 눈에 포커스가 맞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좀더 확대를 해볼까요? 비로소 이제 눈에 빨간색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 기능은 접사 사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환영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접사 사진 촬영을 할때 포커스를 내가 이쪽 코스로다가 맞추고 이쪽 코스로는 안 맞추고 뭐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맞추려고 할때이 포커스 피킹 기능을 이용하면 정확하게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지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포커스 피킹을 이용을 하면 굉장히 섬세하게 포커스를 맞추고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업그레이드가 된 내용이 이제 인터벌 촬영을 할때 이제 무음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별개적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한 100장, 200장, 300장 찍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셔터가 계속 움직여서 셔커덕셔커덕거려서 흔들릴 수 있는 사진이 될 수도 있고, 소리도 계속 나고요. 근데 이제 D850에 오면서 무음 촬영을 할수 있게 돼서 메뉴에 설정해 보면 무음 촬영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셔터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전자석 현막 셔터가 촬영이 계속되는데 후막까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돼서 전자 셔터라고 해서 센서의 신호를 끊었다 뺐다 하는 것을 이용해서 아예 소리가 안 나게끔 인터벌 촬영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셔터 박스가 보통 수명이 20만 컷 정도, 뭐 30만 컷 정도, 뭐이 정도 사이였다면 이제는 뭐 많이 개발이 돼서 40만 컷 정도까지는 끄떡이 없다고 해요. 하지만 그 셔터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유리할 수도 있고, 셔터 박스를 보호하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니콘 D850에서 혁신적으로 발전된 촬영 시스템에 첫 번째는 D5에 들어가는 153개의 포커스 검출 능력이 있는 포커스 영역이 넓어졌다는 점, 그 다음에 조금 더 성공률이 더 좋았다는 점, 그 다음에 AFC로 놓고 찍었을 때 3D 트래킹이라든지 아니면 포커스 포인트 하나를 살짝 벗어났을 때 촬영이 포커스가 잘안 맞았던 부분들이 더 포커스 포인트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섬세하게 촬영할 수가 있고 실패율이 적어졌다는 점. 그 점이 이제 가장 큰 점이고, 고속 촬영이 가능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 외에 뭐 무음 촬영이랄지 아니면 초점 시프트 기능이랄지 아니면 뭐 광학 파인더가 100% 시야를 가져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촬영 시스템은 아주 혁신적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무음 촬영하는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손으로 찍어서 이제 보여드리면서 무음 촬영하는 것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오토포커스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예, 또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예, 이상 니콘포트 아카데미 스티브 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